검투사들이여, 피아모레를 찬미하라. 마지막에 서 있는 자가 영광의 잔을 취하리라. 돌라레의 창은 장비의 격차 없이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가진 모험가와 즐길 수 있는 매칭 기반의 3대3 PVP 콘텐츠입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은 메뉴, 전쟁, 솔라레의 창 메뉴에서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60레벨 이상의 전승, 각성, 의뢰를 완료한 캐릭터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솔라레의 창은 개인 장비가 아닌 솔라레의 창 전용 장비로 진행되며 솔라레의 창 메뉴에 전용 장비 버튼을 클릭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장비뿐 아니라 장비에 적용할 수정도 함께 세팅해 저장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기본 장비와 수정만 사용할 수 있지만 솔라레의 창 경기 종료 시 지급되는 솔라레의 증표를 사용하면 기본 장비나 수정 외에 다른 전용 장비 수정들도 추가로 해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라레의 창에서는 장비 능력치를 제외한 모든 모험가 능력치가 같은 클래스 간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복제 등 모든 소모품 아이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 생명력 및 정신력, 투지, 신성력의 자연 회복량이 크게 상승합니다. 전용 장비를 설정한 뒤 솔라레의 창 메뉴에 대전 찾기를 눌러 매칭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매칭이 완료되면 경기 수락창에서 모든 참가자가 경기 참여를 수락하면 솔라레의 창 전장으로 입장됩니다. 솔라레의 창은 올룬의 계곡, 솔의 유적, 아레하 야자숲 전장 중 무작위로 선정된 전장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른 변수가 없이 순수한 힘만으로 겨룰 수 있는 올룬의 계곡.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 미지의 구체와 원소의 흔적이 출현하는 솔의 유적. 일부 원소의 흔적만 출현하는 아레하 야자숲. 새 전장에서 모험가 여러분들은 각 전장에 맞게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솔라레의 창에서는 모험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지의 구체와 원소의 흔적이 출현합니다. 솔의 유적에서만 나타나는 미지의 구체는 라운드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구체들이 소환되며 각 구체의 색상에 맞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구체와 푸른 구체는 이동하면서 범위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붉은 구체는 범위 내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고 푸른 구체는 가드 게이지 회복 불가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녹색 구체와 검은 구체는 고정된 자리에서 범위 공격을 시전하며 녹색 구체는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검은 구체는 범위 내의 대상에게 방어력 감소 효과를 부여하며 구체 주변의 대상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원소의 흔적은 파괴했을 때 각 원소에 해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풀의 숨결은 생명력 회복, 물의 냉기는 방어력 증가, 불의 온기는 공격력 증가, 바람의 노래는 공격 시전 속도 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노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의 흔적은 주변에 있는 파티원들과 함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미지의 구체와 원소의 흔적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승리를 쟁취하세요. 솔라레의 창은 경기 결과에 따라 대전 점수가 변동됩니다. 그리고 각 점수 구간에 따라 솔라레의 문장이 부여됩니다. 시즌이 끝난 뒤 각 문장에 맞는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연속으로 승리하면 연속 승리에 따른 추가 점수가 부여되니 최대한 많은 연승을 기록해보세요. 피와 모래가 난무하는 솔라레의 창에서 장비의 격차 없이 모험가 여러분의 능력을 시험해보세요. 지금까지 검은사막 솔라레의 창 기초 가이드였습니다.